그 오늘도 그럼 역사와 심리의 콜라보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얘기를 전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실미도는 한마디로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심리적 변화나 양상을 띠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극하게 고립되고 그다음에 극하게 극한 폭력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실미도로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그 실미도 부대원들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실제 사진이요? 예, 와, 실제 사진이에요. 이때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사건도 터지기 전이고. 요거 기억나요? 우리의 신조. 그 안성기 씨 뒤에 이제 숨겨져 있었던. 그렇죠.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 잠깐만. 아니 이게 진짜 해골이래요. 진짜로요? 아니 이게 진짜 해골이래요. 진짜로요? 이게 모형도 아니고 실제 백골. 사람 해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미도 부대원들이 이제 모여 있을 때 그 전염병이 돌았대요.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신원을 밝힐 수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고 민간요법으로 해골물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해골물.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그래서 이제 뭐 그 실미도에 있는 중국 선원들 묘를 파가지고 그 해골에 물도 좀 담겨 있고 노란 기름도 떠 있고 막 이거를 먹으라고. 거기서 막 먹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증언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실제로 뼈를 빻아서 붉은 뼈를 골라서 뼈를 빻아서 뭐 이렇게 먹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으라고. 전염병 나으라고. 전염병이 있으니까 병원은 못 가니까. 이게 약간 이제 민간요법 느낌도 있지만 그 정도로 전의를 좀 불태우고 각오를 다져라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 뼈를 지금 여기다 붙이고. 그 뼈 중에 남은 걸 이렇게 붙이나. 맞아, 지옥에선 맞네요, 실미도. 저희가 이제 실미도 가서 또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